그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야? 뭐 지금 뭐 결혼해서 강남 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절친이라서 네. 이상화 못 해보면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예예예. 네. 예, 예. 아, 이 패치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예, 관심 두고 이렇게 지켜봤던 사이거든요. 그때도 저 기사가 소찬이 났었죠? 많이 났죠. 예. 즐겼죠, 뭐. 네. 네. 왜냐면 너무 친하니까 그렇게 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겸허히 갑자기. 겸허히가 일단 네, 겸허하게. 네. 네. 자, 모태범. 예. 영출 선수 살짝 고백을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일도 네. 없어? 야, 좀 일도 없어? 예. 네버. 전혀?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예. 모태범에게 이상화는 뭡니까, 그러면? 예. 모태범에게 이상화란? 말 잘해라, 미스모. 친구. 친구. 그냥 친구. 예, 네, 의리 있는 친구. 네. 의리 있는 친구. 의리 있는 친구 좋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했으면 진짜 절친이지. 예. 근데 결혼식을 못 갔잖아요, 태범이가. 그러니까. 태범이가 결혼식을 못 갔어. 맞아. 맞아. 이것 때문이에요. 예. 이것 때문이었는데 미안하다. 이것 때문이었는데 처음에 네. 제가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처음에 태범이를 먼저 만났어요. 사석에서. 너는 내 정말 영원한 친구니까 왔으면 좋겠다. 와야지 와야죠. 문자를 보여줬어요. 뭐 이번 주 촬영 10월 12일 9시 슛입니다. 이렇게. 가을 운동회였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예. 못 왔죠. 아니 그래서 결혼식이 있다고 네. 가야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누구 결혼식이냐. 이상화 결혼식이라 해서 그럼 가야지.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가라 그랬는데 본인은 그때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면서 여기서 야, 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대신이다 미스터 모. 감독님 눈에 아직 못 들어가지고. 아니 저도 그래서 결혼식 있다고 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럼 괜찮다고. 가라 그랬지 감독님도. 아 진짜? 네. 예, 예. 거기 안 가서 우리 눈밖에 났어요 쟤는. 무섭다 무서워. 진짜 무섭다. 괜찮아 괜찮아 안 가도 되는데 응. 돈을 네. 얼마 냈느냐가 중요해. 돈을 많이 냈으면 괜찮아. 그렇죠 그렇죠. 돈 조금 냈으면 안 되는 축의금으로 미스터모 많이 냈어요. 미스터모 많이 냈어요. 많이 냈겠지. 예.